제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뚜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 요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립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므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세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8장 21절에서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와 강가에서 포로 2차 귀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출발할 때가 되었지요. 그런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막상 실천하고자 하면은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사실은 그 두려움을 떨쳐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에스라와 함께 1700여 명의 사람들이 출발에 앞서서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또 평탄한 길로 인도함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금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고자 하는 것, 스스로 겸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금식을 해봐서 아실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금식을 해봤는데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죠. 한 끼만 또 막상 금식하려고 딱 생각을 하면요, 이상하게 그 한 끼가 굉장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이렇게 한 끼 금식하는 것도 힘들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금식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금식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내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금식을 하게 되지요. 에스라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하와 강가에서 17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정확히 기록된 숫자는 1773명입니다. 1773명.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당시에는 남자의 숫자를 기록하잖아요.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숫자입니다. 만약에 아내가 포함된다면 1700명으로 생각할 때 한 3400명, 거기에다 아이들이 한두 명 정도 이렇게 포함되면 한 5000명 되는 숫자가 대략적으로 그렇게 함께 모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지금 넉 달 이상의 여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여행의 안전을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이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두려운 마음을 떨쳐내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 우리가 22절에 보면요, 에스라는 왕에게 호위병으로 보병과 마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를 볼 때에는 이 호위병도 충분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에스라는 왕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만약 이제 와서 군대를 도와달라고 하면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빈말로 끝내서는 안 되겠죠. 앞뒤가 맞아야 되겠죠. 우리가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를 외치고 말만 해놓고 끝나버리면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실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직접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니죠. 언행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말한 대로, 입술의 고백대로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할 때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에스라와 이 사람들의 고백대로, 그 모습대로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한 것, 하나님께 기도한 것 반드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왕 앞에서 믿음의 고백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제 군인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금식하며 간절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 말씀해 보니까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자,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더니요,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 대적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정말 우려대로 대적들이 매복하고 기다려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켜주시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탈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이런 기도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제목이 뭐였습니까? 단순히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재산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을 위한 결단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사명 때문에 헌신하고자 고국으로 돌아간 것이죠. 함께했던 1700여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그들도 함께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과 위험, 현실적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힘든 일들이.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정이 되기를 기도한 것이죠. 자, 그렇게 기도의 종착지는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출발점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적들의 손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나를 또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십시오, 높여주십시오, 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물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도도 해야 되겠지요. 자, 그러나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속이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실속을 챙기고 내 성공을 위한 기도,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내세울 수 있다라는 그 미묘한 차이는 우리는 잘 구별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과연 진실한 마음의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자기 실속을 챙기려고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무사히 귀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에스라는 12명의 제사장에게 각각 은과 금과 그릇을 나누어서 관리하게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이렇게 보화를 나누어 관리합니다. 또 33절과 34절의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각각 나눈 이 보화들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오랜 여행 가운데 재물이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릴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재물을 나누어 관리하고 또 정확하고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뭐 이렇게까지 또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내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시지 않을 것처럼,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열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내가 한 일입니까? 내가 이룬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하셨다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탁월함과 겸손함이 함께 드러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참 신앙인이죠. 자, 어떤 사람은 기도는 안 하고 자기 혼자 열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몫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에스라의 모습을 본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언행의 일치를 보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까지 해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가 끝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일을 마치면, 일이 끝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게는 이렇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은 더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언행일치하며 살아가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대적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미주 성결교단을 위해서 또 우리 미주 성결신학교를 위해서 뉴멕시코 이덕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청빈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승리하도록 또 연약한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직장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